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에 또 사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좋은 사진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많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15장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좋은 사진을 사진예술의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 코너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장 정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잘 찍은 사진 15장을 모아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사진으로 하시고 사진 제목과 작가 노트를 적어 보내시면 제가 그중에서 수작을 사진예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경쟁이 좀 심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착한 사진을 버려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집단 1위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 부산국제사진제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이 조순미, 신정익, 안영민 작가님이 있습니다. 부산국제사진제가 지금 어제 오픈했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부산국제사진제에 가서 사진 관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좋았고 재작년도 좋았고 지금 총감독이 석재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총감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시민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제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호평이 좋아요. 1회 2회보다 지금 5회째인데 훨씬 전시가 알뜰해졌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착한 사진이 아니고 왜 착한 사진을 버려라고 말하는지 거기 가보시면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진은 찍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러고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 정도만 찍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사진작가로 사진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착한 사진은 버리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드블루 이기루 선생님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올드블루 글이 참 좋아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참 글이 좋으시네요. 이승으로 몸을 받아오던 날 이제 글이라는 게 작가 노트 아니겠습니까? 푸른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런 말을 배울 때 푸른 하늘을 보았다. 청춘이라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을 때 FM 방송에서는 매일 팝송이라는 푸른 꿈을 내게로 날라주었다. 군상들 틈에 홀로 내던진 채로 삶의 뒤틀림 속을 허우적거릴 때 블루는 가끔 무거운 회색으로 나의 목을 주었다. 강물 따라 표류하다가 잉여인간으로 무태 올랐을 때 태색한 블루는 온통 누렸었다. 블루는 내 삶의 희노애락을 꿈으로 지장해주던 희망의 커튼이었는지도 모른다. 늦가을 초저녁 바닷가 옆에서 옆으로 난 시골길 그 위에 푸르러서 시린 차가운 블루는 시리고 아픈 첫사랑의 비애 같은 것. 쇠잔한 몸으로 황혼 앞에 마주섰을 때 블루 커튼의 장막 뒤에서 너의 꿈을 아직도 보지 못했는가라고 빈정대는 속삭임을 듣는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가날프게 흔들리는 석유등 불빛에 이끌려 인적 끊긴 지평선 끝으로 가보지만 소실점과 교차하는 그곳엔 메아리도 다다를 수 없는 아름다운 블루가 잠자고 있을 뿐 결코 살아생전에 닿을 수 없는 것. 시작도 끝도 없는 실제하지 않는 시공간 속에 환상으로 나타나 나를 평생 유혹하던 블루. 이제는 올드블루가 되어 잡히지도 닿을 수도 없는 곳에서 오늘 밤 땅끄미와 함께 어둠 속에 갇히리니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해남은 나의 올드블루였다. 여기 참 재밌어요. 글이 그죠? 네, 이분은 참 연세도 있으신데 글도 참 시적으로 참 잘 쓰셨어요.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해남은 나의 올드블루였다. 해남을 다녀오시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꼭 해남이 아니어도 되죠. 이게서 이제 블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하면 희망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제임스 이기로 선생님께서 올리셨어요. 올드 블루. 제임스 D. 참 이런 색깔을 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재미가 있죠. 그죠? 완전히 그냥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 이거 보십시오. 그죠? 꼭 어떤 대상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느낌을 전달해도 좋다. 이게 뭐 눈이라도 온 길입니까? 차는 다니고, 그쵸? 그런 느낌 있어요. 저수지에 비춰지는 전봇대와 전선들. 그죠? 불밝힌 신호대 등. 창남으로 보이는 푸른, 지푸른 하늘이죠. 뭔가 참 울적하기도 하고, 그죠?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 이게요, 나이가 50대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뭐, 나이 얘기를 하니까 웃긴 하지만, 60을 넘으면요, 약간 초조한 맛이 나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 느끼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면 이런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죠? 이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 사진이 찍힌 것이지, 저것을 찍어서 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반영인가 봐요. 반영입니까? 화면을 뒤집었나요? 창가로 창밖을 보면서 찍은 거예요. 오토포커스, 포커스가 역시 나가니까 좀 특이한 맛이 나네요. 예, 작품이 가지는 생명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선함입니다. 신선함. 여러분, 사진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보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작가가 되려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형식이나 내용을 다루어야 해요. 그게 이제 신선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됩니다. 사진가나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세계나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양식을 출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가 사진을 즐겁게 찍는 것은 누군가를 모티브로 삼아서 자신의 이제 뭐라 그럽니까 구루로 삼아서 그거를 흉내내서 찍고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 구루가 되시는 분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진의 방식 이런 것을 표출을 해내기 위해서 무시무시 노력하거든요. 그게 없다면 그냥 작가일 뿐이에요. 위대한 작가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 우리 이제 그 제임스 샘의 사진을 보면 신선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사진과는 다른 세계의 사진을 찍고 있다.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사진은 뭐 이렇게 시커멓게 뭐 이렇게 찍어놨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신선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얘기를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김은배님 21세기 소녀 이거는 제가 ZFC 클럽이라는 것을 또 유튜브에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에 만들었어요. ZFC로 찍는 작가 또 ZFC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ZFC로 혹시 구입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ZFC 클럽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니콘 뭐로 찍었는데 ZFC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한번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김남호 선생님의 사진인데 오래전 우리 육신은 땅에 흩어졌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는 붉은 꽃밭에서 누군가는 푸른 바다에서 혼이 풀렸다. 그 누구도 꿈꾸지 않는 음의 세상을 거닌다. 새가 몸을 부비는 소리, 개미가 땅을 파는 소리, 개가 짝짓기 하는 소리를 들으며 해질녘 전봇대 위에 서면 다닥다닥 붙은 집들과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유난히 바다처럼 푸른 새벽이 오면 우리는 산책을 한다. 고의적인 고양이들의
고향의 등에 올린 올라 춤추다. 때로는 날아오른다. 까치의 정수리에 올라서서 아니면 멈추지 않는 바람을 타고 파도 위에 몸단장한다. 부질없이 비가 오고 옛 생각이 흐느낄 때면 개와 고양이가 울부짖고 마을에 누군가는 잠못이른다. 도대체 살아있는 자에 왜 우는가? 그대는 이미 행복하다.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잔 마실 수 있으니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할 수 있으니 그대 행복하다 아직까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산책하곤 했던 방어진의 작은 마을. 하지만 친한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별을 고한 바닷가가 있는 곳. 어린 시절에 아련한 향수와 죽음에 대한 묘한 감정이 뒤섞인 곳을 나는 자주 찾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들러붙은 기묘한 감정이 낯설지 않다. 죽은 자에게 세상을 어떻게 볼까? 죽은 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뭘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참 대단히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 그죠? 자, 그 기분. 지금 이렇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사진으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해요. 독특한 렌즈를 쓰시는 것 같아요. 렌즈 베이비라고 하는 렌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야 돼 하는 것을 깨잖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된다. 아, 이 사진 참 좋네요. 이 사진. 주밍을 했을까요? 이거 렌즈 베이비를 지금 이렇게 찍힙니까? 렌즈 베이비 하나 참 렌즈 재밌네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 이거 후레쉬가 터졌나봐요. 이 사진도 좋네요. 아,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겠죠? 십자가 아니면 이정표입니까? 이정표. 사진이 재밌어요. 아이고, 이거 왜 넘어가 버렸냐. 야, 그죠? 색깔도 다르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방어진에. 아, 이거는 참 사진 기분 좋아요. 제가, 참 기분 좋은, 저도 이런 사진 찍고 싶어요. 그죠? 고양이. 저녁 무릎을 나는 까치인가 봐요. 향나무인가요? 향나무? 어느 집 돌담 옆에 있는 향나무. 보십시오. 마치 사람인 것 같이, 뭘까 모르겠지만,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짙은 구름, 가로등, 그죠? 아, 이분이 쓰신 글하고 너무 이미지가 오버랩 되네요. 아, 이건 성공한 사례라고 봐야죠. 자신이 쓴, 어머니에 대한 향수, 마을에 대한 향수, 또 그 향수를 자아내는 곳에서 죽어버린 어린 날의 친구, 그죠? 또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담론을 아주, 그죠? 아주 무겁고 진중하게 다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찍으면 참 선수죠? 그다음에 이분은 이렇게 해서 저 정도의 글솜씨니까 일본 작가 중에 후지와라 신이야 하는 작가가 있어요. 전 동양가도, 전 도요가이도, 전 동양가도, 인도 방랑, 인도 호로, 인도 방랑이란 책, 또, 뭐 그런 책들 냈어요. 전 동양가도에는 서울도 나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유형의 사진들이 등장을 해요. 대단히 가슴이 와닿고. 저는 처음에 그 전 동양가도라는 문고판 책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벼룩시장에서 샀어요. 골목에서 동네에서 하나 벼룩시장에서 샀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김나무 작가님의 사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제가 해보고 싶은 작품들이 이런 작품인데 김나무 선생님께서 먼저 잘 살리고 계시네요. 아, 이 사진 참 와닿아요. 이 겨울이고 눈발이라도 내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선수로 이제 등장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죠? 여기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들어가면 포토 에세이가 되고 사진과 글이 시너지를 동시에 일으키는 그런 뭔가가 될 거예요. 김남호 선생님은 전 동양가도, 인도 방랑 이런 책 한국에 아마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책 번역은 제가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후자라 신야의 글귀 하나하나가 그냥 착착 달라붙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번역했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책 있으면 제가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후지와라 신야의 책은 제가 본 얘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가슴을 쨍하게 하는, 그죠? 징하게 하는 이런 사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만의 독특한 감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홍보를 해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연말에 천인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전.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의 아마추어 사진가, 뭐, 김남호 선생님이나, 아까 이희주 선생님이나, 이기루 선생님이나, 전화, 사진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내가 올해 잘 살았으니까 이 작품을 액자에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다 하는 작품을 출품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작품을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 행사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재작년에는 100명, 작년에는 500명, 올해는 1000명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진짜 거대해요. 인사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사동 인사하트 1층과 지하층 전체 빌려놨거든요. 임대해놨어요. 그래서 전시회가 정말 거대한 전시가 올해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하시고 응모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올린 동영상 밑에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응모하시는 곳을 올려놓을 테니까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꼭 응모하시고 함께 즐기는 사진 페스티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